뭐 하는 거지? 호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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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호두 앉아. 어서 오세요, 헤이맘입니다. 오늘은 우리 호두를 데리고 경주 마법의 성 애견 펜션에 왔습니다. 그럼 빠르게 한번 둘러보실까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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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난리인데? 호두 먼저 가는 거야? 우리가 머무른 곳은 203호 복층 룸이고요. 마법의 성 객실 중에선 제일 큰 룸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.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뷰였습니다.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. 복층으로 올라가면 퀸 사이즈 침대 두 개가 있고요. 우리 댕댕이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센스 있게 펜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창이 많아 답답하지 않으면서 나무가 주는 따뜻한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. 계단 밑에 싱글 침대도 있고요. 화장실은 하나였지만 깨끗했습니다. 뭐 하는 거지? 호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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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호두 앉아. 넓은 잔디 마당에 울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댕댕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.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는 너무 맛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는 먹방이 없네요. 신라의 달밤은 정말 아름답네요. 아쉽게도 벌써 집에 가야 할 시간이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